루미의 드레스거든요. 이 드레스의 무늬뜨기에 시작과 끝점의 마무리를 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같은 색깔의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같은 색깔의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같은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여기까지 요연 베이지 색깔이 끝이 났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처음 코죠. 이첫 코에 빼뜨기를 해주셔요. 근데 빼뜨기를 하는데, 빼뜨기를 할때 색깔을 바꿔주세요. 색깔을 바꿔서 빼뜨기를 해줍니다. 당겨주시고, 거기에 사슬 하나. 사슬 하나 하는데, 요 색깔로 긴뜨기를 뜰 때, 여기 다음 앞에 거를 뜨질 않고, 이 뒤에 거를 떠요. 한번 보겠습니다. 한길긴뜨기를 요 코에, 뒤 코에다가,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그 다음 여기 같은 색깔, 여기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요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이렇게 떠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무늬가 이렇게 시작과 끝이 좀 약간 매끈하지는 않지만 깔끔하게 그게 정리가 됩니다.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뵐게요.